저는 엑시트 감독을 맡은 이상근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 작품에서 아버지 장수 역할을 맡은 박인환입니다. 네, 엑시트에서 용남 역을 맡은 조정석입니다. 네,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의주 역할을 맡은 임윤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용남이 큰 누나 정연 역할을 맡은 김지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 엑시트라는 작품의 소재를 특히 독가스, 유독가스로 잡은 이유는 제가 예전에 택시 안에서 처음 이 생각을 떠올리게 됐는데요. 보통 유독가스라는 게 그 가스마다 비중의 그러니까 가스의 무게라고 할까요? 그런 게 다 달라서 그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가스가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한계를 주면은 거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공포를 겪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주변이 좀 뿌옇게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들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뭐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빗대어서 어떤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그런 가스에서 주는 이질감들이 좀 관객들에게 신선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. 재난영화라고 해서 되게 어둡고 좀 스릴이 많고 뭐 긴장감 넘치게 갈 수도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가족 중심에서 파생된 얘기고 현대 저희 한국 사회에서 보통 일상적인 캐릭터들이 나오는 영화다 보니까 일반적인 재난영화에서는 좀 탈피하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캐릭터들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오는 그런 유머들을 접목시키면 어떨까 생각해서 구성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저희 영화에서 저와 윤아 씨가 이렇게 뛰는 장면이 많은데 그 뛰는 장면이 많아서 정말 많이 뛰었다라는 것보다 한 장면을 뛰어도 정말 얼마만큼 집중해서 열심히 뛰었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보면 윤아 씨의 공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, 윤아 씨 때문에 더 열심히 뛸 수 있었고 왜냐면 정말 빠르거든요. 예, 실제로 같이 윤아 씨랑 뛰어보시면 알 텐데요. 정말 빠릅니다. 예, 여자와 남자와 이제 육상 선수들도 기록이 다르잖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오죽했으면 100m 몇 초 뛰어?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정말 실제로 정말 잘 뛰시고요. 그리고 윤아 씨가 아무래도 춤을 잘 춰서 그런지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대개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들도 사실 줄을 몸에 같이 연결한 다음에 올라가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호흡이 안 맞았으면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고 되게 서로 다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아무래도 윤아 씨가 되게 운동신경이 좋기 때문에 저하고도 그런 호흡들을 잘 맞춰줄 수 있지 않았나. 그래서 저는 그런 앙상블이나 그런 호흡들은 윤아 씨의 운동신경과 윤아 씨의 어떤 영민함에 감사하다는 말을 좀 전하고 싶고요. 그리고 또 뭐였더라? 네, 근력이나 체력의 한계가 근력과 체력은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 들어가기 전에 정말 근력이 좋았습니다. 그렇게 안 보이죠? 몸이 제가 보여요. 예, 근데 철봉은 제가 직접 다 한 거고요. 예, 이렇게 막 철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풀샷에서 그거는 제가 아니고요. 대역이겠지만 어쨌든 근력은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예 제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아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진짜로 정말 오빠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. 지금 영화를 보고 나서도 더욱 더 느꼈는데 정말 의주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 의주의 매력들이 더 잘 보일 수 있었던 거는 용남이가 있었기 때문에 더 돋보이게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시 한번 또 너무 고마웠고요. 현장에서도 정말 달리고 뭐 매달리고 함께 고생하는 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더욱더 먼저 다독여주시고 토닥여주시고 더 힘내주셔가지고 저도 같이 에너지가 올라갈 수 있는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워낙에 연기를 너무 잘하시니까 진짜 아이디어도 너무너무 많으시고 진짜 의주와 용남이의 합을 보여줘야 되는 장면에서는 정말 상의도 많이 해주시고 또 도움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나도 최고의 파트너였다고 제가 말을 하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.
체력의 한계는 촬영하다가 몇 번 있었는데요, 저는. 달리는 씬이 유독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어요. 오히려 와이어 액션 같은 경우는 경험도 뭐 공연할 때나 이럴 때가 몇 번 있어서 조금이나마 조금 재미있게 즐기면서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온전히 제 힘으로 달리는 씬들은 워낙에 달리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 다리가 너무 이제 걸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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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너무. 네. 아, 유나 씨가 이제 달리다가 제가 기억나는 게 같이 열심히 달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공사장 현장을 달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달리는 장면을 연달아 며칠을 촬영했을 때였어요.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달릴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온 거죠. 근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. 이거 그러니까 더 달리고 싶은데 이게 내 몸이 안 따라주니까 너무 속상하다고. 예. 감독님, 예, 기억나시죠? 네. 네, 그 옆에 있는 아닙니다. 칸. 네. 와이어 액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와이어 타고 연습하는 걸 이제 촬영 전부터 좀 연습을 했고요. 그리고 클라이밍 연습을 좀 했습니다. 네, 클라이밍 연습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몸의 중심을 잘 잡는지 그리고 공중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손이나 다리의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배워서 촬영에 임했기 때문에 촬영할 때는 되게 수월하게 했던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저 혼자 제 힘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와이어 액션인 만큼 와이어의 도움을 또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 않았나.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클라이밍 선생님이신 김자비 선수께서 많이 지도를 해주셨고요. 네, 그래서 그렇게 촬영을 좀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사자상을 탈 때까지의 그 과정은 굉장히 험난하고 힘들었지만 촬영 현장도 굉장히 외롭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저도 촬영하기 전부터 뭐 운동이나 같이 클라이밍도 배우고 액션스쿨도 다니고 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. 저도 보니까 의주는 정말 지치지 않는 체력과 남못지않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체력이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도 처음에는 대본을 보고서 정말 체력적으로 이게 내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걱정도 되긴 했었는데 그 전부터 계속 준비도 하고 또 현장에서 너무나도 함께 다들 에너지를 으쌰으쌰 해주셔서 더 힘을 낼 수도 있었고 또 안전하게 항상 촬영할 수 있게 현장에서 준비를 해주셔서 그렇게 육상 선수 못지않은 의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천만 배우 김지영입니다. 아니 뭐 역할의 비중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사실 제가 이 작품이 재밌다. 이 작품에서 이 역할을 내가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면 선택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우연히 그런 것들이 정말 제가 즐기는 만큼 잘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도 촉이 왔습니다. 예.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촉이길 바라면서 이게 영화가 요즘 사실 별로 웃을 일도 없고 다들 힘들고 좀 지치고 뭔가 좀 갑갑하잖아요. 그런데 뭐 재난, 블록버스터 이걸 떠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오밀조밀한 가족애와 웃음 코드와 여러 가지 우리가 그냥 좀 풀어놓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굳이 웃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는 사는 모습 속에서 뭔가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고 같이 얼싸 안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코드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올해 좀 많이들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촉이 왔습니다.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사실 이 작품에는 감독의 사생활이 잘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. 감독님 저 스스로가 대가족 속에 아들로 사는데 이 작품에서도 딸에다가 아들 하나인데 이 아들이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집에서 별로 박수를 못 받는 입장인데 이런 재난을 통해서 큰 역할을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바로 이웃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용남의 인물이 쉽게 우리한테 가깝게 와 닿는 것 같고요 처음부터 가족이 몰려다녔어요
잔치 고위원서부터 또 재난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래서 한 여름에 더워서 고생했고 겨울에 끝났는데 단체로 몰려다니니까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. 그래서 뭐 한 열 몇 명이 그냥 오손도손 얘기도 하고 이것저것 정말 가족이라는 걸 생각하게 했어요. 그래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작품을 완성을 했고 그 작품이 화면에도 나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 앙상블이라든가 서로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냥 가족이 부모와 자식, 손주들이 같이 봐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예. 이 엑시트라는 영화에서 젊은 청춘들이 되게 고군분투하고 달리는 모습을 되게 보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땀내나고 막 뭔가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고 싶었고 그것을 이제 두 남녀 주인공 으로 설정한 것은 사실 다른 재난 영화라든지 버디무비에서도 뭐 성비를 섞어서 하는 경우는 뭐 많은 경우긴 하지만 저는 일단은 남성한테 기대하는 점, 여성한테 기대하는 점, 이런 캐릭터들한테 기대하는 점들이 어느 정도 우리 관객분들이나 영화를 보던 그 것들에 의해서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지점에서 조금 더 새로운 캐릭터들을 좀 만들고 싶었거든요. 그 어떻게 보면 뭐 체력적으로 두 성별 간의 뭐 차이도 좀 있겠지만 뭐 그런 지점들을 조금 뛰어넘는 그리고 그 역할에 있어서도 뭔가 주어지는 역할이 아닌 좀 새로운 역할,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을 좀 나눠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도 있고요. 그다음에 또 남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성별을 분리하고 또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런 형식으로 좀 이야기를 끌어가면 더 재밌겠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도 그 얘기를 제가 유일한 여자 배우 라는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. 왠지 모르게. 그래서 또 더욱더 뭐 멋진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영화 속에서는 분장도 꼬질꼬질하긴 해도 유일한 예쁜 의주의 모습을 보여드려서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이제 개봉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온 가족분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보실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아서 홍보도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.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사실 제가 뭐 이 시대 청춘들에게 젊은 친구들에게 뭐라고 막 으쌰으쌰 뭐 힘내라 뭐 이럴 만한 사실 처지나 그런 어른도 못 되고요. 그렇게 한들 사실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좀 뭐 걱정돼요. 사실 인터넷에 있는 글들만 보면 대단히 시니컬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뭐 무슨 이상한 소리 하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. 저도 사실 그분들에게 뭐 가식적으로 뭐 힘을 내세요. 뭐 뭔가 하면 이루어집니다.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. 그저 제 주위에서 봐왔던 젊은 친구들 중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친구들 혹은 TV나 이런 것들에서 뭔가 자신의 꿈이나 뭔가 가만히 있지 않고 땀 흘리는 그런 모습들에서 이 용남과 의주라는 캐릭터가 좀 영감을 얻었다고 생각하고요. 이 영화를 통해서 그래도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를 하는 모습들 끊임없이 뛰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생존하려고 하는 그 고군분투에서 뭔가 그래도 자신이 인생에서 뭔가 달려야겠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움직여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젊은 청춘 여러분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아 드디어 나왔네요. 정말 작년에 굉장히 많이들 고생하고 웃기도 울기도 많이 하면서 찍었는데 신성하지 않으셨어요? 막 강요해. 아 뭔가 굉장히 뻔한 뭐 재난 블록버스터 뭐 코미디 액션 가족 휴먼 모든 걸 다 갖다 붙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뭐 어떤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이 영화가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러면서 울고 웃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올여름에 굉장히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코믹 액션이 아닐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. 기대되시죠? 네, 강요하는 걸 좀 써주세요.
기대하시라. 감사합니다. 정말 더울 때부터 추울 때까지 다 열심히 촬영을 했었는데요.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. 모든 게 다 뭐 코믹이나 뭐 액션, 감동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영화인 것 같아서 정말 모두가 다 함께 보실 수 있는 좋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제가 맨 처음 이제 시나리오 맨 처음 받고 읽었을 때 그 느낌도 너무너무 좋았지만 그래서 이 작품을 또 그 다음에 감독님도 뵙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을 선택하고 열심히 촬영했지만 오늘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건 우리 박인환 선생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화 촬영할 때 정말 가족 처럼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촬영했거든요. 근데 그게 고스란히 영화에 묻어난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저 더없이 기쁘고 너무 기분 좋고요. 그리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저희 영화에 다 나오듯이 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 누나 매형 조카 모두가 볼 수 있는 가족 제가 볼 수 있는 전천후 영화가 저희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잘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따뜻한 가족에 또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좀 따뜻하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. 부탁합니다. 예. 처음 이런 재난 영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2012년도부터 생각을 해서 지금 완성 때까지 7년이 걸린 것 같은데요. 뭐 그 사이에 뭐 다른 많은 일들도 했지만은 일단 이렇게 극장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그리고 같이 고생하신 배우님들 모시고 이렇게 영화를 보고 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그리고 앞으로 그 많은 관객분들이 보시고 좀 여름에 청량감 있게 극장문을 나서시길 바라고 정말 기억에 남는 그리고 기분 좋은 그런 영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